근데 나 아닐 것 같아. 내가 스텝이 해. 자기 이거 봐. 근데 그건 뉴트에서 이긴 것 같아. 뉴트에서 이긴 것 같아. 할머니. 이거 되게 슬픈 내용인데. 설명은 돌아가셨네. 이름만 봐도. 근데 이거 가요? 뭐? 내 소리가 신고 가지. 근데 이게 끝이죠, 대형이. 이거 네 번째잖아. 아. 아, 나 지금 너무. 안돼, 나 그거 반대 같아. 나 너무. 자, 간다. 나 해봤는데, 간다. 슬픈 얘기야, 슬픈 얘기. 자,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큰 침실에. 그리고 fading, 뭐니? fading. 사라져 가는, 희미해지는 주황색 햇빛이 cast, 뭐니? cast. 던지다, 드리우다. 긴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cast 과거다. cast cast cast죠. 그 벽을 가로질러 에밀리의 스태츄 뭐야? 스태츄 조각상이고 맨날 요 두 개랑 비교하는 문제. 스테이트 뭐니? 스테이트 써 주 국가 상태 주 국가 상태 또 스테터스 뭐니? 스테러스 스테러스 지위 상태 상태 다 돼. 지위 상태. 자, 에밀리의 조각상은 서 있었어. 그 방의 모퉁이에 frozen and helpless 얼어붙고 무기력한 채로. 코리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 잘 봐라. 문장 나오고 컴마 나오지. 그래서 컴마 뒤에는 분사 구문이야. 그러면 여기서 set은 과거야 pp야? set 아니야? pp야 pp. 그래서 ing냐 pp냐 물으면 이거는 바로 앞에 주어가 있죠? 이렇게 앞에 주어가 있으면 이 주어랑 능수동 따져. 해봐. 그의 턱이 경직되게 놓니 놓여지니 놓여지죠. 수동 pp. 아, 물론 앞에는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의 턱이 경직되게 놓여지면서 무슨 말이야? 턱이 경직돼 있으면서. 그리고 그의 긴장된 얼굴은 그가 보이게 했습니다. made 사역동사 목적격 보호로 look 동사 원형. 모처럼 그 자신이 또 나오네. statue 조각상처럼 약간 보이게 했습니다. like 뭐뭐처럼 전치사. unlike 안 된다. 왜 안 돼? unlike는 똑같은 이라는 형용사인데 이렇게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절대 뒤에 뭐가 묻어?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절대 뒤에 명사가 못 와. 그래서 안 돼. 그쵸? 그루는 또한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 분사구문. 그루가 앉아 있죠? 능동. sitting. 모퉁이에 앉아 있고요. 또 분사구문. watching. 보면서. 할머니를 조용하게 보면서. 여기 ly 동그라미 쳐봐. silently. 야,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 아니야? 할머니가 목적어고? 그러면 보어는 형용사인데 왜 ly가 있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어떤 말이 목적격 보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 말이 목적격 보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목적어랑 무슨 관계? 주술 관계 따진다. 뭐뭐가 뭐뭐다 해서 말 되면 목적격 보호. 말 안 되면 보호 아니죠. 해봐 이거.
할머니를 조용히 지켜보면서. 그러면 해봐. 할머니가 조용하다. 말 되니? 할머니가 조용한 게 아니잖아. 조용히 지켜보는 거죠. 그치? 주술관계 안 되지. 그러면 보호자리 아니고요. 앞에 watching 꾸며줘. 그래서 부사가 되는 거지. 부언지 아닌지 구분해라. 그리고 이건 외우세요. It looked like. It looked like. 하면은 뭐뭐처럼 보이다. It looked like. 뭐뭐처럼 보이다. 여기서 like는 접속사로 봐라.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물론 뭐 x? unlike x야. 뒤에 중요한 거 또 나온다. might have pp. might have been. 밑줄. 자, might have been. 뭐죠? may have pp랑 똑같아. 그럼 무슨 뜻이야?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근데 또 봐. been crying이야. 진행이죠? 그러면 해석해봐. 시작. 그가 울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lay. 얘들아, lay. 뭐의 과거? 아유, 또 하자, 또. 자, lie. 거짓말하다. 불러봐. lie. 뭐야? 거짓말하다. light, light. lie가 있다, 눕다일 때. 변화형 불러봐. lay, 그쵸? lay, lane. 마지막, lay는 무슨 뜻이야? 놓다, 놨다. 불러봐. late, laid 아니야. 뭐의 과거야? 이거 아니야. 누워 있었다. 그래서 옆에 이거 써. 이거 두 개 X. 거짓말하다, 있다, 눕다, 놓다, 놨다. 다시 봐. 자, 할머니는 누워 계셨습니다. 큰 침대 위에서 그 방의 가운데 있는 그녀의 white hair, 흰머리는 let, let, 뭐의 pp니? 그치, light, let, let. 밝히다의 pp니까 밝혀졌습니다. By the golden light of the setting sun. 지는 태양의 금빛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sickly 밑줄 쳐. sickly. 뭐죠? sickly. 허약한, 약한. 인데 이거 형용사니 부사니? 비록 ly로 끝나지만 이거 형용사다. 그래서 뒤에 gray라는 명사를 꾸며줘. 여기서 gray는 앞에 어가 있으니까 명사죠? 그녀의 피부는 약한 회색이었어. 그리고 그녀의 호흡은 어땠다? 밑줄 shallow, shallow 뭐야? 호흡이 얕았다. 호흡이 곧 끊어질 것 같았다. shallow. 자, 드디어 마지막이 아니구나. 뒤에 있잖아. 나는 밑줄 쳐. think of A, S, B가 뭐야? A를 B로 간주하다. 자, 간주하다 쭉 불러봐. 좀 중요한 것만 쓰자. regard가 있고요. 여기선 PP야. regarded야.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 쓰자, 어려운 거. look upon, look upon. refer to죠, refer to. 이거 세 개만 쓰자. 나는 항상 간주해 왔습니다. 할머니를 nearly invincible. nearly가 뭐죠? 거의죠. 거의 invincible, invincible. 무적의, 무적의. in 빼면 적이 있는 이고. 거의 무적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head pp 밑줄 쳐.
왜? 뭐보다 먼저야? 지금 이 이야기의 기준 시점이 언제야? 옛날 얘기하는 거지. 기준이 과거야. 근데 할머니를 무적으로 간주해 온 것은 그 기준보다 더 전부터죠. 그래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과거 완료입니다. 계속 하지만 이제 그녀는 heartbreakingly 가슴이 아플 정도로 fragile and weak 허약하고 약하게 보였습니다. Look 보이다 뒤에 보호가 온다 보호가 뭐죠? 이거죠? Fragile and weak. 그래서 형용사 절대 ly 안 된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계셨죠. 침대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셨을 때 그는 embrace, 껴안으셨습니다. 일라인과 나를. 그리고 let go, 뭐니? let go, 놓아버리다.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마침내 울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중 세 명이 sob, 뭐야, sob, 흐느끼다.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여기도 ly 동그라미. 이 자리 보호자리 아니다. 얘들아, 뒤에 보호가 나오는 이형식 동사는 전부 뜻이 상태야. 그래서 동작 동사는 절대 이형식 동사가 될 수 없어. 근데 sob은 흐느끼다, 동작 아니야. 이런 거 절대 이형식 동사 아니야. 일형식 동사죠. 그래서 보호자리 아니고 이렇게 꾸며줘. 그래서 부사. 마지막. 서로를 꼭 껴안으면서 컴마가 없어도 지금처럼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면 분사 구문으로 본다. 그래서 세 명이 껴안죠? 능동이니까 ing, ppx, held x고요. 마지막 tightly 이 자리도 목적격 보호자리가 아니고요. holding 꾸며줘. 그래서 부사가 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지문이 되겠네요. 자, 읽어보세요. (웃음) 얘들아, 지금 학교에서 어디 나가? 6강? 3강?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 저 6강 하고요. 저 6강 하고 나서. 6강이 뭐지? 지칭 추론이지. 네. 리듬 파워 본다는데 1강부터 다시? 보는 반이 있고 안 보는 반이 있어? 지금도 나가고. 그럼 그 수행에 들어가나? 주영이 보니? 리딩 파워 단어 시험 봐? 아, 수업 다 나갔어? 그래? 야, 그러면 1강 필요한 사람들은 말해. 이거 시험지 줄게. 오케이? 잠깐만, 진도 안 나가는 강이 몇 강이지? 4, 6. 아, 3, 4, 6? 안 나가? 3 나갔어? 그럼 4, 6? 그래? 아니, 근데 4개 안 나간다 했는데. 4개? 아, 5 안 나간다. 4, 5, 6이구나. 4, 5, 6? 4, 5, 7, 8 아니에요? 4, 5, 7, 8? 아닐 수도 있어요. 아, 4, 5, 7, 8. 오케이. 마지막. 미니야. 너 휴대폰 포기해버린다. 미니야, 읽어봐. 네? 읽어봐. 경기 전에 긴장도? 그렇지. 자, 볼게요. 아, 이건 특별히 순서 가능하다. 볼게요. 마지막 집중. 우리는 take the floor 하면은 무대나 경기장에 나가다야. 우리는 경기장에 나갔어.
warm-ups, 준비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뛰어오르고 있었죠. 높이. 얘들아, 높이가 하이야, 하이리야. 높이. 하이야, 하이리 뭐라고? 매우, 매우. 이건 팀 이름이다. 나이트 팀은 이미 준비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였어? Pretty confident. 아주 자신감 있게 보였죠. 또 look 뒤에는 보어 형용사가 온다. 그래서 confidently 안 되고요. Pretty가 무슨 뜻이야? 그치, Pretty가 형용사나 부사 앞에 오면 예쁜이 아니고 매우 꽤라는 부사가 되는 거죠. 얘들아, prettily는 뭐니? prettily, prettily. 이건 뭐야? prettily. 예쁘게, 예쁘게. During the national anthem, national anthem. 국가다, 국가. 국가 도중에, 도중에. while 안 되고, 이거는 뒤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for 왜 안 돼? 이건 뒤에 숫자가 있는 막연한 기간. 자, 국가 동안에, 국가 도중에 나는 느꼈습니다. 내가 토할 것처럼 느꼈대. like는 처럼 접속사죠. 그래서 주어 동사 오고 또 나와, 또 계속 써. unlike x. 얘들아, 수거 외워. throw up 뭐니? throw up. 토하다, 토하다. 너무 긴장해서 토할 것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파운딩, 쿵쾅거리는 것을. 물어보자. 파운딩에서 ing 빼면 돼, 안 돼? 되지. 앞에 feel, 무슨 동사?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원형도 목적격 보호가 된다. 하지만 to는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지각동사. 내 심장에서, 내 가슴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at this point, 이 시점에서 more than a little worried, 약간 긴장되는 거 이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무 긴장됐다. 여기 이상이다, 이상. more, less than 아니야. About this game. 이 게임에 대해서 너무 긴장이 됐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그들과 매치가 뭐야? 매치. 경기하다, 시합하다. 우리가 그들과 경기할 수 있을까? 그들의 홈 경기장에서. 토니는 그의 cool, 뭐죠? cool. 명사로 냉정함이야. 그의 냉정함을 유지할까? 나는 잘 경기할까? 너무나 많은 질문들, 너무나 많은 걱정할 것들이 생각이 났단 얘기죠. 나는 노력했습니다. try to 밑줄. ing 안 돼. take some advice. 약간의 충고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주동이다. 명추동. 그래서 관계사가 생략됐고 바로 쳐. 여기부터 뭐야, 여기까지 콜론 앞까지 꾸며줘. 자, 더그 코치가 나에게 한때 했었던 약간의 충고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죠. 얘들아, 노력한 게 과거인데 충고한 건 더 전이죠. 그래서 대과거. 즉, 자, 이제 충고의 내용이 나오죠. When it comes time to play the game, 경기를 할 시간이 되면 너의 모든 문제들을 남겨두어라. 어디다가? Off the court, 경기장 밖에다가. Off, 밑줄, off. 밖에야, 밖에. 안에.
in X. 무슨 말이야? 경기 들어가면 모든 걱정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그리고 공을 잡아라. 라는 충고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거죠. 마지막, 마침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들아, 요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쭉 밑줄 쳐. 이거 뭐야? With 분사구문. 자, 모양 시작. With 분사구문이 뭐야? With가 오고 목적어 오고 네 개가 올 때, 네 개 뭐니? 형용사나 ing나 pp나 전명구가 오면, 전명구 이거를 with 분사구문이라 부르고요. 해석은 뭐라고? 하면서 한 채로, 그렇지. 그리고 문법 시험에 뭐 나온다고? 여기 ing냐 pp냐 어떻게 풀어? 요 목적어랑 능수동 따죠. 그래서 능동이면 ing가 오고 목적어랑 수동이면 pp가 온다. 그러면 얘들아, blown 뭐의 pp야? blown. blow, 그치? 불다. blow 뭐라고? 과거는 blue, pp는 blown이야. 그러면 해봐. 얘들아, 휘슬이 불어 불려져. 불어 불어져. 불어지지? 미니야, 휘슬이 불어지지? 그래서 수동 PP. 이게 중요한 거야. 해석 시작. 휘슬이 레퍼리, 심판에 의해서 불려지면서. 오케이? 순서 표시해, 순서 표시. 자, 순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묶어. During부터 게임까지 묶으시고요. 빨리 묶어. 여기. 그 다음 would부터 about까지 묶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그렇게 세 덩어리 순서입니다. Okay. 자, 오늘 일찍 끝났죠? 빨리. 끝나고 집에 가.